한동훈 대표는 의원총회에서도 대통령의 이번 담화는 사실상 내란을 자백한 거라며 윤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. 그러자 친윤계 의원들은 한 대표를 향해 사퇴하라며 반말로 고성을 지르는 등 거칠게 항의했습니다. 그 장면 이혜원 기자가 보여드리겠습니다. 오늘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를 선출하기 위해 열린 의원총회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비판했습니다. 사실상 내란을 자백하는 취지의 내용이었습니다. 곧이어 회의장엔 고성이 오가기 시작했습니다. 저는 당론으로서 탄핵을 찬성하자는 제안을 드립니다. 대표 사퇴하라고. 친윤계 의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한 대표를 향해 항의했습니다. 이철규 의원님 말씀하세요. 뭐라고요? 이철규 의원 말씀하세요. 강명구 의원 말씀하세요. 물을 잡겠다는 말씀이에요. 말씀하세요. 물을 잡겠다는 말씀해 보세요. 선관위와 정치인들을 체포하기 위한 의도로 이런 행동을 했다는 걸 얘기했다는 말이에요. 다릅니까? 이어 임종득, 이상휘 의원도 한 대표와 설전을 벌였습니다. 자, 일어나서 말씀. 자, 반말하지 마시고 임종득 의원 일어나서 말씀하십시오. 자, 경호를 써 주셔야 되지 않겠어요, 임종득 의원? 무슨 자리냐고요? 예. 대표님은 당 대표입니다. 주관적인 입장을 지금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. 제가 주관적인 입장을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. 친윤 핵심 중 한 명인 이철규 의원도 한 대표가 내란죄를 언급한 건 성급했다며 비판했습니다. 우리 당 대표님께서 스스로 이 수사 결과도 발표되지 않고 또한 재판이 진행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란죄라고 이 대표님께서 단정하시는 것은 좀 서두른 감이 있지 않느냐는. 한 대표는 대통령 직무를 정지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내려갔습니다. JTBC 이혜원입니다.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.